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을 쭉 쉬었어요. 근데 일주일 쉬는 동안에 되게 재밌는 신상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쉬지 말고 일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을 쉬었고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한 거긴 하지만 아니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신상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부터 써야 될까? 이 중에 뭘 쓰지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메인 제품은 이거예요. 요거. 롬앤에서 나온 배달의 민족이랑 콜라보한 립볶이 에디션인데 사실 아마 이 영상 올리면 조금 뒷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출시된 날 비마트로 바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요거 선물로도 하나가 사무실로 배송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선물로 한 분에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좋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사무실 오느라 얼굴에 먼지가 좀 묻었을 수 있으니까 헤이네이처 이지피지 패드, 어성초로 된거 사용해 줄게요. 뭐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켓 끝났는데 놓치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언제 다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거 허스텔라에서 나온 리테일 드롭스 글로우 시럽입니다. 제가 엄청 영업을 잘 당하는 그런 뷰티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제유, 뽐니, 경선이, 깡나언니,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제가 미스터리 오빠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오빠가 영상에서 이걸 추천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뭘 발라도 갑자기 막 건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일 것 같아가지고, 영업을 당해서 이렇게 꺼냈는데, 이게 글로우 시럽이어가지고, 아가베 시럽이 들어있는데, 엄청 이렇게 쫀쫀한 제품이에요. 약간, 보습은 됐는데 이상하게 살짝 당기네. 약간, 뭐가 부족한 거지? 싶은 그거를 채워줘요. 그래서 화장 전에 요거 이렇게 먹여주면은 진짜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크림은 필라그린 요거 써줄게요. 너무 많이 썼어, 얘는.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크림으로 바꾸려고 이것저것 돌아가 봤는데 저녁에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이랑 섞어 바르면서 동시에 보습감도 있는데 아웅다웅이 털이 많이 묻지 않는 그런 끈적임이 없는 그런 게 조금 덜 해가지고 요거 계속 쓰고 있어요. 오늘은 좀 신상들이 폭격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막 신상 우다다다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요거 언제 출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뛰드에서 밀크 톤업 베이스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거 택배를 뜯으면서 한쪽 손에만 발라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꽤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막 흐르는 재질은 아니고 재질? 제형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흐르는데 되직한 그런 친구거든요. 되게 많이 하얗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막상 다 바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지금 이거 같다. 뭔지 알아? 짠! 꽤 많이 자연스럽게 하얘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얘지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싶어서 오늘 얼굴에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얼굴에 바로 뿌리면은 얘가 양 조절이 좀잘안 돼서 이렇게 덜어주고 소량만 묻혀서 반쪽을 발라볼게요. 이게 되게 발림성도 괜찮더라고요. SPF 30입니다. 제 얼굴에는 어쩔 수 없이 살짝 그런 배탁 기운이 살짝 있긴 하네요. 요런 느낌.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완전 선크림을 대용을 하기에는 살짝 SPF가 저는 50 정도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모자른 느낌도 있기는 한데 사용감은 유분기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뻑뻑하게 건조해지는 느낌도 없고 퍼석한 느낌도 없어서 괜찮아요. 요 정도로 톤업되는 베이스예요. 파운데이션은 요거 파티온에서 나온 액티브 핏 슬림 파운데이션 사용을 할 거예요. 요 파티온이라는 브랜드는 동아제약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원래는 스킨케어 제품들 위주로 나왔는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걸 써볼게요. 저한테는 조금 밝아서 이런 식으로 살짝 밝혀주고 쓰는 게 조금 어색함 없이 쓸수 있어서 이렇게 톤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완전 신상은 아니고 나온 지 조금 됐을 거예요. 제가 오늘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새로운 브러쉬랑 퍼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화장을 할 거거든요. 투쿨포스쿨 퍼프인데 이거 진짜 말랑말랑해요.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살짝 텐션감 있는 걸 좋아했는데 텐션감이 있으면은 이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뭔가 얼굴 굴곡에 찰싹찰싹 맞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 뭔가 퍼프로 두들기는 희열감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크기도 큼지막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막 두들겨주기 너무 좋고 이런 세밀한 굴곡에도 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알아서 쏙쏙 들어가요. 요거 파운데이션이 제가 요 전에 글로우 시럽이랑 막 이렇게 발라놓아서 이렇게 반딱반딱한데 약간 세미매트한 편이에요. 모공 부각도 별로 없고 시간 지났을 때 묻어남이나 막 벗겨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서 되게 무난하게 잘 쓸만해요. 오늘 광도 과하지 않고 적당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적당한 광은 구찌 파우더. 이 구찌 파우더가 광을 완전 싹 잡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남겨주면서 얇게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요런 광 마음에 들때좀 고정해주듯이 사용하기 좋은 친구예요. 제가 좋은 향이 난다고 느꼈는데 딱 구찌 블룸 향수 향이더라고요. 이렇게 퍼프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을 많이 안 했나 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 그리고 요거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1호 애쉬 그레이도 쓸게요. 요거는 제가 뽐니한테 영업을 당한 그런 브로우입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린 것 같지 않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의 스키니 브로우여가지고 생얼 파데프리에 너무 추천합니다. 렌즈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타이트하게 따보겠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따면은 눈썹 한올한올 그려지는 거잘 보일 것 같거든요? 뒤쪽은 이렇게 눈썹 결 맞춰가지고 꼬리 부분 살짝 연장해주면서 빼주고요. 앞쪽은 위쪽 방향으로 그려주듯이 이렇게 살살 한올한올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눈썹 결을 정리해주세요. 진짜 자연스럽죠? 진짜 화장한 느낌 안 나는 그런 아이브로우.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힌스에서 나온 브로우 쉐이퍼거든요. 이 컬러는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보통 이런 브로우 쉐이퍼 투명한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힌스에서도 투명한 거 나오는데 요 다크 브라운 컬러는 딱 자연 모발의 그런 짙은 컬러인데 눈썹을 채워주는 느낌보다 모한올한 올을 더 또렷해 보이게 강조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깔끔해요. 오늘 팔레트는 뭘 쓸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뿌아에서 요 리얼 아이 팔레트 두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하나는 완전 쿨한 모브 느낌으로 나왔고, 하나는 기존 것들보다 조금 더 코랄? 살구 느낌의 라이트하게 나왔거든요? 살구살구한 친구를 써보려고요. 요런 색감이에요. 블러셔는 꽤 뽀용뽀용하고요. 이렇게 좀 밝은 컬러들이 있어서 봄 라이트 분들? 화사하게 쓰기 좋은 색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컬러들 위주로 쓸것 같아요. 요 컬러를 투쿨포스쿨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 브러쉬는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멀티 섀도우 브러쉬예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살짝 사선으로 커팅이 돼 있죠? 제가 요거를 진짜 기대했는데 눈두덩이에 닿으면 되게 따갑고 되게 뻣뻣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쓰는 걸 제가 뺏어서 써봤는데 그 친구 거는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좀 복불복이 있는 브러쉬인가 싶어서 이거는 솔직히 비추하고 싶어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요 뾰족한 부분으로 삼각존 채울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데 아 얘는 눈에 자극이 너무 심해. 근데 이 컬러 되게 예쁘다. 살짝 펄감이 은은하게 들어있는 그런 모래알 총총펄? 여기 아래에 있는 보통은 쉐딩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쉐딩 컬러 치고는 조금 채도감이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정도의 음영 컬러인데 요거를 묻혀가지고 살짝 음영감을 만들어줄게요. 이 브러쉬는 아이 스머지 브러쉬. 요거는 꽤 부들부들하거든요. 얘는 사셔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삼각존 채워주기에도 완전 정교한 얇은 크기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이렇게 음영 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리터를 써봅시다. 눈두덩이 중앙 쪽에 살짝 얹어줄게요. 펄이 자잘한 펄 플러스 약간 중간 크기 반딱반딱하게 빛나는 펄이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약간 영롱하게 스치는 그런 반짝반짝함이 있어요. 요 정도의 반짝임이에요. 더 바를까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참을게요. 여기 있는 글리터를 아이 디테일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이렇게 눌러서 발라볼게요. 솔직히 애교살은 팁 브러쉬를 선호하는데 크기가 여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꺼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발리고요. 요거는 나중에 요 애교살 아래에 음영 넣기에도 나쁘지 않은 크기예요. 저는 뭐눈 앞머리에도 아시죠? 항상 바르는 거? 방금 쓴 브러쉬를 티슈에 펄이랑 컬러를 좀 털어내고 애교살 음영도 넣어볼게요. 애교살 음영은 요 컬러로 톡톡 묻혀가지고 뒤쪽으로 당긴 다음에 남은 양을 앞쪽으로. 나쁘지 않죠?
엄청 완전 얇게 섬세한 크기는 또 아닌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제일 진한 컬러거든요. 아이 포인트 브러쉬 이렇게 톡톡 묻혀서 사용해 볼게요. 이걸로 끝을 살짝 둥글리면서 앞쪽으로 좀 당겨서 눈화장은 깔끔하지만 눈매는 좀 옆으로 트일 수 있게. 요 총알 브러쉬류들은 되게 부들부들해요. 아이라이너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할 거예요. 꼬리부터 길을 터주고 오늘은 펜으로 깔끔하게 그릴 예정이거든요. 안쪽을 채워줍니다. 펜 아이라이너만 하려고 했는데 요 위에 에스쁘아 펜슬 라이너로 살짝 이렇게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음영감을 넣어서 그리고 아까 썼던 요 작은 총알 있죠? 그걸로 펜슬을 좀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뷰러 한쪽하고 한쪽 마스카라 하고 반대쪽 뷰러를 해야 돼요. 양쪽 다 뷰러하고 마스카라 하려고 보면은 살짝 처져 있어요. 그래서 뷰러 하자마자 바짝 집어준 걸 마스카라로 바로 고정을 시켜야지 그 컬링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좀 다른 제품인데 제가 엄청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6호 선셋 쿼즈라는 친구인데 요게 발색이 되게 사각사각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보면은 요런 노을색? 여기 이렇게 발라주면 살짝 은둔만 듯한 느낌. 괜찮죠? 예쁘지 않아요? 짠, 이렇게 눈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얼굴 좀 조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브러쉬는 투쿨포스쿨 비건 브러쉬 중에 파우더 펜이라는 브러쉬예요. 근데 이름이 파우더 펜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흐드르드해요. 부들부들, 흐드르들, 가볍게 팔랑팔랑거리는 느낌이어서 사실 요런데 진하게 발색을 넣어주기에는 되게 가벼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 가볍게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느낌이나 아니면 눈 밑에 떨어진 그런 거 살짝 털어주는 정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턱 쉐딩용으로 쓴다면은 요거 멀티 블렌더 모양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턱 쉐딩으로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요 멀티 블렌더는 블러셔 바르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이마 라인 눌러서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디파인 블렌더라는 이름의 브러쉬인데요. 사실 코 쉐딩 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커요.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크기에 비해서는 좀더 커서 완전 섬세한 느낌으로 따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블렌딩용으로 쓰기 좋은 크기예요. 그래서 코 쉐딩을 좀 빨리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섬세하게 조각조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양입니다. 굳이 코 쉐딩 조각을 한다면 조금 더 작은 총알인 이 아이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은데 또이 아이 포인트는 너무 짧동? 발색이 강하게 될수 있는 단점? 좀 제일 밝은 컬러로 제가 요즘에 여기를 살짝 쉐딩으로 좀 죽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가 좀덜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코 모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코 모양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아이 디테일 브러쉬 있죠? 요 작은 친구. 요 작은 친구로는 립 쉐딩 하기 괜찮아요. 아랫부분, 입술 산 부분, 꼬리 잡아주기에 크기가 괜찮습니다. 블러셔는 내가 진짜 고민했어. 요거 에스쁘아에서도 블러셔, 요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이라고 새로 나왔거든요? 정말 블러셔 디자인이 이렇게 엄청 귀엽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쓴 리얼 아이 팔레트에도 블러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쓰려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위에 블러셔도 있지만 저는 요 아래 컬러가 블러셔로 너무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쓸 거예요, 저는. 이 컬러가 좀내 취향이거든. 투쿨포스쿨 비건 브러쉬 중에 페이스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브러쉬는 좀 생각보다 텐션감이 있어요. 완전 파우더용처럼 엄청 부들부들하게 흐들흐들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국소 부분, 유분 잡아주는 용도로 물론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블러셔 쓰기에 좋은 그런 탱탱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발라볼 건데 좀 진할 수 있거든요? 좀 걱정되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반반 섞어서 바르시다 그럼. 섞은 것좀내 취향. 약간 살구인데 좀탄 살구야. 이번에는 요 밝은 컬러만 좀 앞쪽에 발라볼게요. 요거는 또 살짝 흰기가 있어서 화사하거든요? 오,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디올 하이라이터예요, 여러분. 요거는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요런 펄감인데 요거는 블러셔 위에 얹어주면 되게 예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 쓸 거예요.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톡 얹어서
제가 하이라이터 취향이 조금 더 골드골드한 느낌으로 확 갔어요. 샴페인 컬러도 물론 자연스럽고 예쁘지만 그 골드 특유의 골저스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하이라이터 바를 때 약간 이 반짝이는 느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아시죠? 이제 저립 커버를 해주고요. 립은 뭘 발라볼까? 아!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립 뽑기 에디션 바른다고 했잖아. 롬앤 립 뽑기 에디션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오늘 대충대충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마라떡볶이를 한번 발라볼게요. 요런 레드입니다. 진짜, 진짜 마라탕 레드네. 생각보다 한콧 바르면 되게 얇고요. 진하지 않아요. 두콧 발랐을 때의 느낌. 근데 막 엄청 예쁜 레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묘하게 화한 느낌, 민트 느낌이 나고요. 향도 스피아 민트 살짝 고런 향이 나요. 세콧 발랐을 때 컬러가 진짜 컬러감이 올라오고요. 요런 좀 매운맛 레드? 살짝 다크한 칠리 브라운 레드? 류의 컬러입니다. 이렇게 지웠다 발랐다 할 거면서 아까 입술 위에 하이라이팅이랑 쉐딩은 왜한 거니? 다음 컬러는 국물 떡볶이 컬러예요. 요런 컬러.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명도가 올라왔어요. 요거 되게 예쁘다. 요거는 살짝 딥한 듯한데 약간 맑은 느낌도 살짝 남아있어서 화사한데 또 약간 딥한. 그런 모순적인 컬러? 저는 요게 더 취향이에요. 아까 거는 묘하게 좀 칙칙한 느낌이 났어.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짜장 떡볶이 컬러를. 3호 짜장 떡볶이 컬러고요. 얘는 제로 벨벳 틴트 제형이에요.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예쁘다. 요런 완전 딥 브라운, 검붉은 브라운. 근데 붉은기 많이 빠진 정말 짜장색. 짜장면 바로 먹었을 때 컬러 아니고 옷에 짜장면 묻고 시간 지났을 때 약간 굳은 그런 컬러.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일단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볼게요. 번진 것처럼 이렇게 스머지를 해줬고요. 이게 한번쓱 발랐을 때의 느낌. 이거 웜에서 못 바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두번 바르면 좀 많이 엄해져요. 딱한번 발랐을 때의 느낌이 데일리로 조금 승화할 수 있는 정도 같고. 근데 난 너무 마음에 드네. 운명을 만난 기분이야, 지금. 요런 느낌. 되게 포스 있고 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는데 요거 4호 크림 소스 친구예요. 글로시한 친구라서 이런 거 위에 덧바르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대로 바르면은 팁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바를게. 아, 실리콘 팁이구나. 오케이. 향이 크림소스 향이야. 나 아까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오늘 점은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네킨대로 찍는 거죠. 마음에 드는데 입술만 다시 매트하게 바꾸고 할게요. 짠, 요렇게. 아, 원래 오늘 오랜만에 막 웨이브도 넣고 좀 할까 했는데, 룩 자체가 좀 이렇게 세게 포스 있게 나와가지고 그냥 5대5로다가 오늘도 생머리로 끝냈습니다. 원래 오늘 룩 이름을 살구에 묻은 짜장 떡볶이? 짜장 묻은 살구 메이크업?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구 따위는 찾아볼 수 없게 끝나버렸네요. 좀 메이크업 이름을 고민해봐야겠어.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ll right.